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2 학생인데 어쨌든 볼펜 하루에 한 자루씩 뭐를 줄쳐서 치든 뭐 하든 하여튼 한 자루씩 하는 이건 이제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구경수를 하는 밸런스를 맞추라고 써보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줄쳐서 쓰는 게 아니라 글씨 써서 이거를 한 자루를 다 쓸 수 있을 때 볼펜 쓰기 양이 최고치까지 도달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줄치기를 하면 빈 시간이나 어떤 걸 공부를 하다가 공부와 공부 사이에 텀이 있을 때 줄을 치면 공부가 이어지고 공부에 습관이 잡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며칠째인가 쓰셔야 되고요. 며칠째인가 계산하셔서 그 다음에 매일 이제 사인을 받았고 이거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수학 시험은 하루에 20문제 이상은 풀고 가야만이 나중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어쨌든 플러스로 영어 단어를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 영어 단어장을 같이 쪽수까지 이렇게 써주면 영수가 골고루 되니까 이렇게 기타 과목을 읽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을 보고 영어를 보게 되니까 이것만 봐도 전체 계획이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았다 할 수 있죠. 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똑같이 수업 준비, 뭐 잠, 이렇게 씻고 밥, 이거 안 쓰고 이것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누굴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개선하려고 쓰는 거고 본인이 기억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데 쓰신 거예요. 남들 보여주기에는 쓰지만 쓰기 위해 쓴 거지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는 걸로 뭘 개선할 거예요? 시간을 더 땡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이거를 개선하려면 이걸 써놓은 다음에 요게 개선책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나눠서 쓴 이유는 뭐예요? 한 개는 네. 원래 쓰던 대로 예. 느낌 쓴 거고 다른 예. 한 개는 예. 뭐 했는지 내용을 좀 자세히 쓴 거긴 한데 느낌 내용을 더 사실은 더 간단하게 쓴 다음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느낌 내용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다시 읽겠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예? 자 그러면 여기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본인 글씨. 잘 모르겠어요. 어? 본인이 글씨 쓰고 못 읽어요? 네. 그럼 본인이 써놓고 얼굴 써고 한번 써놓은 거는 의의가 있었는데 이 누적 기록부를 쓰는 게 이렇다는 거니까요. 본인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이걸 툭 쳐서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게 툭 쳐서 기울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개선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성실히 써서 뭐라고는 모르겠는데 이걸 왜 썼을까? 그러니까 안 쓰는 거는 나아요 확실히. 근데 본인이 읽을 수 있게 단어 중심으로 딱딱딱딱 써도 되거든요. 느낌도. 그러니까 이걸 쓴 다음에 이걸 뭐라고요? 뭐라고 썼어요? 틀린 것도 맞네. 그럼 틀린 것도 맞네. 그럼 썼어요. 이거 60분 수업. 그럼 틀린 것도 맞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걸 틀린 건 맞으면 어떻게 해서 맞았을까 써보고 그러니까 뭐 통계를 냈는데 이거 이게 수업이에요? 아 자기주도? 네 아 네 그 아니 이것도 분수로 쓰면 이것도 분수로 쓰고 60분 이거 180분 이렇게 그러면 60분 180분 하고 이거 60분 치면 나머지 시간 다 어디 갔대? 그러니까 60분, 180분. 나머지 시간은 어디 갔대? 저도 잘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그걸 통계를 낼 때 네. 하루 24시간에서 그럼 밥 먹는 시간 몇 시간, 자는 시간 몇 시간 뭐 밥 먹는 시간은 120분 치고 예를 들어서 150분 치고 잠자는 시간은 420분 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24시간으로 나오냐는 거지. 그걸 위해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 수업을 안 하더라도 온라인 강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온라인 강의 들은 시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라인 강의 들은 거하고 요거랑 자기 혼자 한 거랑 맞추면 거의 24시간을 복원을 할 수 있겠네.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이걸 자른 이유가 본인이 국사 30분 하고 이렇게 수학을 해서 쭉 보니까 수학은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쭉 보니까 영어도 매일 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튼튼히 돼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라니까 본인이. 근데 본인이 하는데 본인이 하루하루 하는 거를 하루하루 점검을 해봐야 미세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이게 이 여기에서 보니까 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야. 그럼 이걸 계속 치어 올려 계속 밀어 올려야 되거든. 하루하루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개선하고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거든. 그리고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서로 낸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읽을 수가 있어야지. 읽을 수가 있어야 도와주지. 에? 야간 수학까지 하고 잘했네. 수학도 하고 이틀 잤지만 수학 중심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소한 거 하나, 나중에는 내가 하루에 10시간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 받는 법 알아요? 내가 유튜브에다가 수업 듣는 법 해갖고 1시간 이상 녹화 해서 찍어놨거든요. 본인의 수업 받는 것 중에서 뭘 고쳐야 될 거고 본인의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읽는 거, 보는 거, 쓰는 거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야 돼? 등급이 9등급부터 1등급, 1등급 안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나눠서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본인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본인은 여기 수준은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 디테일이 한 문제 차이로 대학이 확확 바뀌고 삶이 확확 바뀌는데 본인이 아 이거 몰랐네요. 어우 실수네요. 어우 실수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어려운 거 맞히는 거예요. 어우 실수하면 다시 거꾸로. 두 문제 실수하면 이쪽으로 거꾸로. 세 문제 실수하면 이만큼 거꾸로. 내가 만점 실력이면 네 문제 실수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은 만점인데. 그러니까 고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썼어요. 문제는 없어요. 쓸 줄 알았어요. 이제 잘 써야 돼. 공부를 하죠. 공부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는 소용없어요. 잘해야 돼요. 동아쌤입니다.